반갑습니다. 다시 만나는 광양의 매화. 진짜 3년 만인가? 처음 축제가 열리는 것 같아요. 조금만 올라가시면 광양 매화 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가셔도 보실 거리가 많은데요. 의복이나 뭐 매실 관련 각종 제품들도 있습니다. 저는 가봤던 관계로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오래된 매화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네요. 매화문화관 앞에 있습니다. 이렇게 예쁜 색감이 있을까요? 이렇게 이 꽃들은 조형물입니다.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. 너무 예쁘네요, 색감이. 너무 예쁩니다, 색감이. 하트가 저절로 뿅뿅. 행복아, 너는 누구하고 살고 싶냐? 나하고 같이 살 거예요. 홍상미 하트가 딱 달려 있습니다. 곳곳에 이렇게 예쁜 조형물들을 만들어 놨네요.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조형물들입니다. 통약자 이동 지원, 이렇게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분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KBS 전국 노래자랑 광양시 팬이 23년 3월 18일 토요일 2시 우리 동네 산책로 불고기 거리에서 할 예정이랍니다. 23년 하동세계의 차 엑스포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. 이 청매실이 나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나무인데요. 홍상리 여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1917년에 심었답니다. 맨 처음 심어진 청매실 나무라서 시작으로 근처에 많은 나무들이 심어졌다고 하네요. 이 나무 아래서 수아지님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 조용합니다. 간말랭이? 장충전 해야 돼요. 맛있어 보였어. 하도 맛있어 보였어. 하나 주세요. 올라왔네. 이 꽃잎들 김용태 천지간의 꽃입니다. 눈 가고 마음 가고 발길 닿는 곳마다 꽃입니다.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지금 꽃이 피고 못 견디겠지요. 눈을 감습니다. 아, 눈 감은 데까지 따라오면 꽃은 핍니다. 피할 수 없는 이 화산 아픔, 잡히지 않는 이 아련한 그리움, 잡을 수 없이 떨리는 이 까닭 없는 분노, 아, 생살에 떨어지는 이 뜨거운 꽃잎들. 1948년 김용택 시인님 48년생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네요. 뜬금없이 시 한 편을 여기서 읽어보았습니다. 이렇게 항아리들, 오래된 항아리들, 이런 풍경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오, 영상에 담기도 하고요. 여기서 사진 안 찍으면 매화마을 왔다고 할 수가 없죠. 여기서 다 인증샷 찍으시는 곳입니다. 우와, 문 닫을 시간에 이제 한가해졌습니다. 여기 사진 찍으시는 분이 이제 한 분도 없네. 이 나무들은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입니다. 유난히 색감이 예쁩니다. 꽃이 자잘하면서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고요.
여기 또 1박 2일 사는 거. 육안으로는 여기 물결이 지나가는 모래 문양이 그대로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이제 보이시나요? 저기로 이렇게 화개장터 쪽으로 저기가 화개장터 방향.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 가장 많이 잡히는 이 풍경입니다.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기는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 봐도 아름답습니다. 아, 꽃물결이죠. 지금 100%, 110%입니다. 만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와, 너무 예쁩니다.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너무 예쁘죠? 너무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입니다. 물에 비친 모습이 다른 색깔로 나타나네요. 약간 노랗게 보이죠? 매화가 군데군데 떨어져서 물 위에 떠 있어요. 과일이 깔려 있습니다. 여기로 매실을 실어 나르겠죠.
와, 이 매화 진짜 매화나무 이렇게 오래되고 수영이 멋진 매화나무를 참 보기 힘들거든요. 아, 제가 몇 번 왔었어도 이 나무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굵기가 엄청납니다. 가지가 골고루 굵어요. 멋있어요. 아, 이 산수유나무도 굉장히 오래되고 크거든요. 아, 진짜 예술입니다. 예술. 산수유와 대나무와 매화입니다. 저기 대나무 밭길도 한번 걸어봐야죠. 너무 한적하니 좋아요. 지금 바람 소리 들리시죠? 저녁 바람 소리입니다. 제가 여기를 몇 번이나 왔었는데 이 길은 처음 와봅니다. 새소리도 좋고요. 이 매화나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오래된 것처럼 보이죠? 여기 오니까 전체적으로
보입니다. 지금 어둑어둑해지는 늦은 오후입니다. 대화받은 언덕에 앉아있으니까 바람도 좋고 너무 좋네요. 와, 수영이 완전히 귀엽다. 나처럼 생겼어. 귀엽다. 이 천막들 보니까 축제 맛이 나죠? 이렇게 마무리 6시에 땡 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